전방에 조화요를 향해 발사!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저격총이자 세계 최초의 지정사소소총으로 이끌어지는 SVD 드라그노프. 이게 그냥 예쁘기만 한 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출중하더라고. 600에서 800m 떨어진 사람 정도는 원샷 원킬이 가능하니까 원거리 서포트 능력은 뭐 지금 어디 가서도 절대 안 꿀리지. 아이 좋아. 아이 그럼 이번 시간에는 개발된 지 60년이 다 돼가는 총이 어떻게 요즘 총들을 능멸하고 다니는지 그 비결을 하나하나 파헤쳐보자고. SVD 드래곤오프가 이 최성능을 발휘하려면 총 본체와 더불어 전용 스코프와 전용 탄이 삼위일체를 이뤄야 돼. 이 세 가지를 통틀어 드래곤오프 저격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SVD 전용으로 개발된 PSO-1 이 전용 스코프부터 한번 살펴보자고. 아니, PSO 뜻풀이부터 하지? 적용용 광학 조준경을 의미하는 이 러시아어의 영문 약자야. 아니,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줄 알았는데 참 러시아답게 투박하구만. 사용법도 굉장히 간단해. 목표물과의 거리를 알아야지 이 제대로 된 조준이 가능하겠지? 아니 그렇지. PSO-1 스코프는 이 사람의 평균 키를 170cm로 가정하고 세팅된 레인지 파인더로 아주 간단하게 거리 측정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잘 봐봐. 레인지 파인더에 그려진 두 선 사이에 목표물이 쏙 걸쳐질 때 저 위에 있는 눈금 저기 몇으로 보이지? 2하고 4 사이니까 3? 그렇지. 그건 적이 300m 떨어져 있다는 뜻이야. 아, 그 다음엔? 스코프 상단에 있는 다이얼을 돌려서 이 낙차 보정을 한 다음에 맨 위에 있는 저 갈매기 모양의 쉐브론에 적을 조준해서 쏘면은 흣이야. 참 쉽지? 눈금이 10까지 있는 거 보니까 1000m까지 조준이 가능하다는 거네. 최대 1300m까지 가능하긴 해. 낙차보정 다이얼을 끝까지 돌린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쉐브론에 맞춰서 이 쏘면 되긴 하는데 어차피 4배율 스코프라 거의 보이지도 않아. 어쨌건 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빠르고 강력한 레인지 파인더 기능 덕분에 PSO-1 스코프는 SVD와 이 환상의 케미를 자랑했지. 그리고 PSO-1 스코프는 이 부가 기능으로 배터리를 사용해서 야간 사격지 렉티크를 밝힐 수가 있어. 아 이게 발광 기능이 있구만. 그리고 지금은 폐지된 기능이지만 이 스코프 내 적외선 탐지 기능이 있어서 상대방이 이 적외선 야시경을 켜놓은 순간 바로 먼저 선제 공격을 날릴 수가 있어. 이야 의외인데? 소련이 그런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 독일 칼자에서 직원들을 뭐 쓸어가서 쥐어짠 결과지. 쥐어짜면 다 나오는구만. 다음은 드래곤오프 저격총 시스템의 또 다른 한 총을 담당하는 전용탄 얘기를 해보자고. 1960년대 중반에 SVD 전용으로 개발된 7N1탄이라는 거야. 기존에 다목적으로 사용하던 57N, 323S탄이랑 이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자면 이 탄자 끝부분에 빈 공간이 있어서 착탄할 때 찌그러지면서 인체 내부를 휘젓는 건 이 뭐 둘 다 동일해. 57N 323S탄은 이 큼지막한 강철제 관통제를 써서 이 관통력에 중점을 뒀는데 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통자의 형상 때문에 이 탄자의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있지. 아니 무게중심이 뒤로 쏠려 있으니까 탄자의 비행 특성이 나빠지겠구만. 그렇지. 반면 이 7N1탄은 강철제 관통자를 이 전면에만 배치하고 뒷부분은 나비로 채워서 관통력은 일반탄에 비해 떨어지지만 비행 특성은 더 개선됐지. 아니 나비 강철보다 비중이 높은데 저렇게 하면 무게중심이 더 뒤로 쏠리지 않나? 아니 오히려 명중률이 더 나빠질 것 같은데? 잘 봐봐. 나비를 꽉 채운 게 아니라 이 뒷부분을 살짝 비워놨어. 야 이게 진짜 잔머리네. 아니 저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탄자 중앙으로 이동시켜서 비행 특성을 개선한 거구만. 그렇지. 그리고 이 착탄 시 관통자와 납덩이가 분리되면서 피해를 더 키우는 건 덤이야. 문제는 가격이 비싸서 보급이 늘 부족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실전에 투입된 소련군 SVD 사수들은 7N1탄 대신 57N 323탄을 쓰는 경우가 많았어. 아니, 전용탄인 7N1탄을 썼을 때 명중률이 1.25화라고 했는데 아니 그럼 57N323S탄을 쓰면 어떻게 돼? 명중률이 2모아로 떨어져. 2모아면 준수한 거 아니야? 아니, K2C1 지정사수소총이 5모아급인데? 7N1탄을 쓰면 800m 거리에서 탄착군이 27cm 정도야. 충분히 인체를 타격할 수 있는 탄착군이지. 그런데 57N323S탄을 쓰면 800m 거리에서 탄착군이 44cm로 쫙 퍼져. 아 이게 인체를 한 방에 명중시키기에는 좀 간당간당하구만. 그래서 훗날 이 소련군이 800m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저격할 땐 SVD 대신에 57N323S탄으로도 1.5모아급 명중률이 나오는 모신나강을 쓸 수밖에 없었지. 아니 타이틀이 저게 뭐야? SVD 엄마는 AK-47, 아빠는 SVT-40.
아, 이런 뜻인가? 정답! 아이, 그렇게 따지면 좋은 혈통 다 물려받았구만. 아, 미모는 엄마, 키는 아빠. 외모도 그렇지만 이 내부도 엄마 아빠의 좋은 유전자만 골라받았어. 우선 폐쇄 방식은 AK의 회전 누리쇠 방식을 채택했어. AK47로 이미 검증이 완료된 방식이니까 안 쓸 이유가 없지. 그런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됐지. 아, 어떡해. AK 같은 경우에는 누리쇠 달린 폐쇄 돌기가 두 개야. 그런데 SVD는 이 폐쇄 돌기가 세 개로 늘었어. 폐쇄 돌기가 두 개일 때보다 세 개일 때 이 반동이 더 대칭적으로 골고루 분산돼. 즉 명중률 면에서 유리한 구조다 이거야. 그럼 AR 계열은 폐쇄 돌기가 훨씬 많으니까 명중률 면에서 더 유리하겠네? AR 계열 지정 사소 소총이 이 대세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지. 아이 좋아. 그럼 SBT40으로부터 물려받은 내부 유전자는 이게 뭐야? 쇼스트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이지. 격발 시 생성된 가스가 저 얄쌍한 가스피스톤을 뒤로 살짝 이동시켜서 이 노리쇠를 작동시키는 방식인데, 이 방식의 장점은? 노리쇠가 가스피스톤과 분리된 구조인 만큼 노리쇠와 가스피스톤이 한 덩어리로 붙어있는 롱스로크 가스피스톤 방식에 비해 격발 시 반동이 줄어든다. 그렇지. 그런데 이번에도 아빠의 유전자를 한 단계 뛰어넘지. 아니 뭔데? 가스피스톤에 유입되는 가스량을 아주 손쉽게 조절할 수가 있어. SBT40은 가스 조절이 안 되나? 이 되긴 하는데 굉장히 거추장스러워. 일단 이 가스피스톤 쪽을 죄다 분해해야 되고 전용 툴까지 써야 돼. 저기 보이는 저기 작은 부품이 가스 조절기야. 적당한 크기의 가스 분출구 구멍을 선택한 다음에 다시 분해의 역순으로 조립해야 돼. 아니 가스 조절을 하지 말라는 수준이잖아. 단피 하나로 쉽게 조절할 수 있는 SVD하고는 뭐 하늘과 땅 차이지. 세미 프리 플로팅 배럴? 프리 플로팅 배럴이 뭔지는 알지? 아니 당연하지. 총열이 총몸에만 붙어있고 스톡이나 핸드가드하고는 떨어져있는 상태잖아. 그렇지. 블라즈 R93 볼트 액션 라이플이 딱 그런 형태고, 볼트 액션 라이플은 프리 플로팅 배럴이 기본 중에 기본이지. 프리 플로팅 상태에서 격발을 하면 총열의 물리적인 특성과 사형탄의 종류에 따라 격발 시에 이 특정 형태의 일정한 진동이 생기는데 이걸 고유 진동이라고 하지. 이 경우 0점만 잘 잡아놓으면 항상 일정한 탄착군이 형성되면서 명중률이 굉장히 좋게 나와. 그런데 AK와 AR로 대표되는 이 가스압 작동식 군용총기는 핸드가드가 이 총열에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격발 시 총열의 고유 진동이 다 틀어져 버려. 거기다가 이 추가적인 진동을 유발하는 가스 피스톤이나 가스관도 이 총열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아무리 초정밀 총열에 이 매치 그레이드 탄을 쓴다고 해도 명중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0.5모아 수준의 극한의 명중률을 요구하는 저격총은 죄다! 프리 플로팅 배럴 구조의 볼트 액션 라이플인 것이. 그래서 예브게니 페드로비치 드라곤 오프는 고민을 했어. 총열의 불규칙한 진동을 줄일 방법이 없을까? 방법이 있나? 바로 이거야! 핸드가드 잡아주는 링이 앞뒤로 움직이네? 그렇지. 저렇게 하면 핸드가드의 진동이 총열에 전달될 때 일정 부분 상쇄되기 때문에 프리플로팅 배럴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지. 이른바 세미 프리플로팅 배럴 구조라는 거야. 아니 근데 꼭 저렇게까지 만들어야 했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앞서 얘기했지만 SVD는 이 저격 임무에 한정된 총이 아니야. 분대마다 하나씩 배치해서 여차하면 소총처럼 이 근접전도 치러야 돼. 아, 그래서 양각대 대신에 착검 장치를 달아놨구먼. 맞아. 그래서 이 휘두르기 쉽게 최대한 가볍게 만들었는데 이게 좀 충격적인 수준이지. 스코프 달고 열발 꽉 채웠을 때 무게가 4.5kg이야. 그러니까 AK-47 초기용 무게네. 참고로 미군이 쓰는 전형적인 볼트 액션 저격총 M24 같은 경우에 이 총 본체 무게만 5.4kg이고 스코프까지 올리면은 7kg이 넘어가. 어이구야, M24가 그렇게 무거웠나? M24가 무거운 게 아니라 SVD가 비정상적으로 가벼운 거지. 원래 저격총은 명중률 확보 차원에서 이 굵은 총열을 쓰는데 SVD 총열은 그딴 거 없어. 그냥 날씬해. 덕분에 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저격총이라는 명성까지 더물어 얻었는데, 저 얇은 총열로 1.2모아 수준의 명중률을 이끌어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 아, 그래서 세미 프리 플러팅 배럴 같은 구조까지 도입한 거구만. 그렇지. 아, 그냥 단순히 예쁜 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우리 편일 땐 편하게 감상할 수 있는 총이지만 적으로 돌리는 순간 굉장히 치명적인 총이지. 그럼 좀 살벌하고 치명적인 얘기는 언제 나오는 거야? 그거는 좀 나중에 한번 언급을 해보자고. 오케이, 지금까지 고생했네. 전 팬더 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